골직구쇼 오늘 후반전 지금부터 시작할 텐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등판한 두 분의 의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 토론 대목이 논란인데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작심하고 뭔가를 던졌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라고 예. 발언을 했다.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대목인데 자, 아 김만배 씨가 지금 출석을 했군요. 불문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개혁은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빌리시고 좀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처와 이유, 이 조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이 대가성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더불어서 박영수 전 특검 따님 퇴직금 관련해서도 얼마 주셨는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 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성과 그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라고 하시면은 박 전 특검 따님 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제 개인적인 그분 그 이제 이 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로비 의혹이나 그런 정치권 게이트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용처 관련해가지고 현금 인출하신 거 이유랑 용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 그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저 그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해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 저도 오다가 저 뭐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쓰는 건 자유고 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라는 게 기사를 쓰는 게 자유지? 기사를 쓰는 건 뭐 기사를 쓰시는 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도 지셔야 되겠죠. 회사에서 빌린 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갖고 계신 액수랑 그리고 사용하신 액수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473억 빌린 거 맞나요? 예, 예. 그것 중에서 빌린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액수랑 그리고 어딘가에 사용한 액수가 좀 야! 비교가 될까요? 야! 이 빌린 거야! 야, 끊어와! 이... 현대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이 받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언제쯤 상환은 가능할까요? 원래 9월서부터 이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터져가지고 세무적인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 이제 바로 정리할 겁니다. 예. 정리해 나갈 순차적으로. 예. 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들이 잠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소식을 주고받거나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 뭐 제가 저와 관련된 분들이야 뭐 맨날 옆에 계신 분들인데 그 저 이 다른 분들은 뭐 저고 제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상동 의원 아드님한테 50억 원 직접 지시하셨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들어가서 이제 잘 적으겠습니다. 네. 자, 앞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용산경찰서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박영수 전 특검 등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존경하는 형님들에게 모셔서 지급한 거지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고문 위촉을 존경하는 형님들의 어떤 정신적인 얘기로 운운한 것이 향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박영수 특검 딸에 대해서는 퇴직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직 측정이 안 됐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가량이 지급된 것은 산재가 크다. 산재다라고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총선 기간에 현금 인출은 없었다라고 했고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회사 운영비로 썼다라는 게 김만배 씨, 즉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씨의 조금 전 입장들이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조금 이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어떻게 50억을 줄 수 있느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조금 전에 산재다.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산재다.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50억은 측정됐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산업 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분들이 저 말을 들으면 속이 디비지는 이야기죠. 디비집니까? 예, 속이 디비지죠. 사람이 죽어도 있잖아요. 산재로 해가지고 1, 2억 받기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그거 소송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말하자면 이명이 들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로 어지러움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도하게 저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하다 보면 이명 들리고 이 어지러움증 다 있습니다. 그걸 산재로 해가지고 50억을 지급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월급 250만 원 받았다라고 250에서 300만 원 받았다라고 곽상도 의원이 월급 명세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50억의 퇴직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2500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아, 2000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2000년. 예. 2000년간? 2000년간 근무를 해야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퇴직금 50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퇴직을 해도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근무를 해도 50억 퇴직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게 31살짜리 그것도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50억을 지급했다. 이것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이재명 아들이 예.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다라고 시작이 된 건데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아들 관련해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을 예. 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책임을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느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산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50억 원이 책정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재수 의원은 아무리 산재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자, 이양수 의원께 이번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권순일 대법관, 즉 이재명 지사에게 매우 고마운 판결을 해준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파헤쳤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화천대유 등의 고문으로 갈 수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가성은 없었고 존경하는 형님들이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형님 동생의 친분 관계였다면 사실 사적으로 공적으로 더욱더 많은 물밑에서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저 답변은 굉장히 본인한테도 발목을 잡히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문매를 맞아야 될 그럴 그리고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또 저분이 오늘 자세를 보면 너무 당당해요. 지금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질타와 비난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책임자이신다면 저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뒷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말을 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합법적이었고 불법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뒷배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순일 대법관 같은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법관으로서 그다음에 법조계에 힘 있는 분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크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을 다 고문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이 정도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본인과 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과 그런 법조계 인사들이 본인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어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결국 이 사안은 우리 야당은 검찰을 잘 믿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은 편향돼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검찰 계속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검찰 잘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둘 다 못 믿는다.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빨리 가서 예. 특검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 예. 사건은 그냥 미궁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만배 씨가 해명을 했던 소명을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김만배 씨 입장 정리해 드리면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불법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비용 집행에 있어서 불법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논란이 되는 곽상도 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산재다. 그리고 권순일, 박영수 전 특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형님들,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큰 두 대목에 대해서 여야의 재선 현역 의원 두 분 모두 다 김만배 대표의 해명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여야를 대표해서 두 중진, 의원 모두 지금 비판을 나오고 있는 건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형님들. 자, 존경하는 박정환 형님. 이 고문들이 과연 화천대유 등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의 고문비가 책정됐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존경하는 형님과 정신적 지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가성 여부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제대로 일을 했었는지 아무 일을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신적 지주 존경하는 형님이 돼버리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상식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김만배 대표의 이 형님들 얘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해석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화천대유 회사 쪽에서는 송전탑 지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했고 권순일 대법관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보니까 형 동생 집단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뒤에 가면 이거는 일과 상관없이 언젠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다 보험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가 과거 지금까지 있었던 저 대장동 개발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마무리 작업 상황에서 이렇게 왜 많은 법조인들을 검찰, 판사, 변호사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을 주변에 모았는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어디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이 성남의들 대장동 개발하는 설계를 애초에 하면서 심사를 했던 정모 변호사. 정모 변호사도 결국에 본인을 영입했던 지금 미국 갔다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우기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형님 동생들 사이에 무언가의 큰 그림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그림들이 이제 예. 잡혀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 대주주 그렇죠? 그리고 남모 변호사로 비공개 처리를 하겠습니다.